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요일이에요. 8월 18일 일요일 4시 12분이네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로서 오늘 진짜 쇼킹한 소식이 나왔어요. 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 2890원이잖아요. 자, 2890원인데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세금을 때려 맞아요. 자, 세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금액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있다라는 걸 정확히 얼마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 자, 두 번째는 두산그룹 박 씨는 정말 매국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심하게 말한 건가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대기업 대주주들 상반기 급여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은 3위. 재벌 리스트 중에서요. 4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부회장이 4위로 엄청난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액주주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하였으면서도, 3, 4위로 재벌들이 지금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급여 공개가 된데 엄청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자, 이게 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인지.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자, 그러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던 끝에 다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좀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요 대기업들 대주주 상반기 급여가 공개된데 1위는 효성 부회장이고, 자, 효성그룹 아시죠? 자, 그리고 2위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인데 3위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에요. 얼마를 받아갔냐면 96억 원. 자, 그리고 4위가 우리라고 뺄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지원 부회장이 받아갔습니다. 81억 원. 자,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 금여가 3, 4위 우리 박정원하고 그리고 박지원 부회장이 3, 4위인데 문제는 현재 한 명은 96억 원, 한 명은 81억 원, 상여 포함해서. 자, 근데 작년 대비 3배를 더 받아간 거예요. 상여감이 엄청나게 늘어간 거예요. 자, 막상 사실은 제가 보면 공시를 보면 기준연도 1년 동안 사실 작년 대비 그렇게 많이 바뀐 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받아갔습니다. 자, 뚜렷한 어떤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받아갔다. 자, 왜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훼손 논란까지 있는 이 전국에,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급여로 지들은 대잔치를 하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들은 매국노이다. 좀 심하게 말했습니까? 자, 어쨌거나 날강도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주주로서 화가 납니다. 왜죠? 자, 그 정도로 3배를 뻥튀기해서 급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논란이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지들은 급여 잔치를 하고 있다? 자, 여론들은 들끓고 있는데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자,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치권도 지금 가세하고 있고, 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두산 밥캡 방지법도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어떤 상장회사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가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자,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지금 두산 밥캡 방지법을 발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나왔고, 만약에 불공정하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핀다 그러면 실제 합병 가액의 이사회 중대한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게 바로 두산 밥캡 방지법을 발의한 겁니다. 아주 정당한 거죠, 여러분. 진작에 애진작에 했어야 되는 법이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중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서 그리고 정부에서 밸류업과 맞지 않죠. 그리고 국회 의원에서도 그렇고, 자, 금감원에서도 칼을 빼들고 쌍칼이 막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은 급여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죠? 자, 화가 나도 계속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계속 냄새나게 나온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아셔야 되는 문제였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기업, 컨퍼런스 포럼에서 논평을 내고 있어, 이쯤에. 한국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합병에 예외 없이 기업 가치를 시가를 정하도록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최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지금 현재 두산의 지부 지배구조 개편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한번 아주 낱낱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 구조 개편으로 기업 가치를 높인다라고 했죠, 두산에서. 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두산그룹 오너 배만 불리는 그런 개편이다라는 우려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을 파헤쳐도. 자, 배만 불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조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 지주사인 두산. 자, 두산의 두산 밥캣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이 원래는 14%였거든요. 얼마로 올라갑니까? 42%로 대폭 높아져요. 3배 정도가. 자, 이런 구조 개편 완료해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두산 밥캣에서 받던 배당금의 3배나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산 밥캣에 대한 배당금이 2020년에는 921억 원이었어요. 지난해는 753억 원을 받아갖고 배당금을. 자, 근데 곱하기 3배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잔치 돈놀이를 하고 있고, 두산 일가에 정말,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쌍욕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금감원에서 뭐라고 했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 빨리 너네 이거 증권 신고 다시 정정해. 비율 바꿔. 근데 2주 만에 고심 끝에 고심도 안 했어요. 쭉낸게 뭐였어? 합병 비율 변동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금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왜죠? 주가가 바닥이니까. 주매청 금액은 2만 89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현재 17,000원, 18,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25일까지도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겠습니까? 행사해줘.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자,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본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도를 6천억 원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자, 청구가 계속 들어와서 6천억 원이 넘어갈까 봐 지금 부랴부랴 금융권에서 비싼 단기 대출 브릿지 론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끌어당기려고 은행에도 계속 대출 알아보고 있는 게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병을 무산하기는커녕 계속 강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 자, 근데 어제 제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제스처, 국민연금의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우리는 기초를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이 근데 여우짓을 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자, 9월 말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기권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지겠죠? 자,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 수탁자 책임 전문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 안건을 내서 뭐죠?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실은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평가 및 예상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요. 단순 투자를 일반 투자로 높일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특정 기업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서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자, 대화를 왜 하겠습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딱두 가지. 자, 소위 말해서 2890원을 저울질했더니 너무 적은 평가예요. 자, 그럼 대화를 해볼 만하죠. 자, 근데 만약에 반대표를 던져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요. 2890원 평가가 절하됐다고 생각하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높이 갈수 있는 추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을 하자니 지금 반대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잘못하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죠? 삼성물산 예전에 그죠? 이런 합병 논란에 국민연금이 잘못 반대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째에 가담된 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공단장이. 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자, 경거망동하게 섣불 행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째 사모았죠. 연일 사고 있습니다. 최근 7일 동안.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가 가치 2890원 얘들도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물밑에서 안건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는 거죠. 안건을 논의해서 2만 5천 원 정도가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만 5천 원이 적정하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반드시 국민연금이 안건을 지금 논의하러 갔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누가 빨리 재빨리 전해드린다? 제가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제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제 문자 많이 왔고, 그제도 문자 많이 왔어요. 자, 어떤 선물 드린다고 했습니까? 네, 무상증자 관련 소식이 나온 거.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문자 안 보내신 분 있으면 얼른 보내셔야 돼요. 왜죠? 자, 무상증자 소식을 갖고 온 종목 최소 2배에서 6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제가 종목을 드린다고 했죠? 무료로 선물로?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바닥을 찍었죠? 이때 풀 매수를 하셔야 되거나, 첫 번째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단박에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두산은 쳐다보기도 싫어서 사기가 싫다. 그럼 뭘 하셔야 됩니까? 자, 계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개의 두산 에너빌리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파랑불이 좀 맺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시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현금을 보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하지 않으면 장이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9월 18일에 될 겁니다. 자, 된다고 했는데 미 연준의 제롬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자, 금리 0.5%에서 적어도 1.25 사이에서 인하할 것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태 12회나 동결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0.25, 한 포인트만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면 실망 매물이 시장에 또 쏟아져 내릴 거예요. 자, 금리 인하만 문제가 아니죠. 11월 15일 미 대선 때문이라도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서 30% 이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 장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종목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시라고 제가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자, 계속해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월요일 날 문자를 발송을 할 거고요. 화요일 날, 19일, 20일 날 제가 여러분들 무상증자 공시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접수 문자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공지하는 거니까 제 영상 보고 계신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무료로 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셔서 이 어려운 장에, 변동성이 큰 장에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010-4892-8918번 보이시죠?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적어주세요. 두산이라고 전에 적어주신 분들, 제가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장 마감 전에 문자로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된 종목을 쭉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종목은 굉장히 호재예요,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소록수를 말씀드렸는데, 소록수가 2023년 12월 7일에 공시가 나왔어요. 무상증자 공시. 자, 10,000원 하던 주가가 44,000원 갔습니다. 400%가 무려 올랐습니다. 자, 소록수는 뭐다? 조명회사다. 지금 제가 무상증자 종목 드리는 것도 건축주다. 건축 관련주. 자, 건축 관련주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기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건축 관련주는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수도 없어서 공시가 나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배당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퍼가 12가 넘기 때문에 실제 흑자 회사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소록수보다 더 갈 수도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안전하게 그냥 두세 배만 먹고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건축 관련주 꼭 무상으로 증자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월요일에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문자로 두산이라고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저 한 번 두 번째 이야기 할 건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에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세 주가율이 소액주주는 2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양도소득세 10%를 또 지방세로 납부를 해야 하고 양도가액에 양도가 얼마인지 얼마인지 주식 양도가 2890원 곱하기 주수죠. 여기에 0.35% 해당되는 증권거래세도 계속 과세가 돼요. 20% 10% 0.35%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이 주식 매도하실 때,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그걸 빼고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의외로 저희가 주식 매매 거래하는 거 외에 양도세와 지방세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이 고려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다? 1번. 자, 우리도 국민연금처럼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자, 1번. 자, 어쨌거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 계속 쭉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들도 어쨌거나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걸 알아요. 특히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을 때 제2대 주주죠. 자, 국민연금이 행사하게 되면 6천억 원이 초과돼요. 한도를. 자, 그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만 브릿지 대출 갖고 오더라도 다 반대를 던지면.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산되고 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분간 저희가 힘들었던 게 이 하락 시기가 뭐예요? 지배구조 개편 때문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자, 그럼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왜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원전주고 원전주는 현재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ING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한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야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산됐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산되면 25,000원 선이나 그 이상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자, 2번. 2번은 이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나는 2890원 인정받고 나오겠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전에서 가능하시거나 수익권이신 분들은 유리하죠. 자, 두산을 쳐다도 보기도 싫은 분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보고 계시다가 보세요. 9월 25일은 아직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별표. 금감원에서 계속 제동을 건다고 했어요. 너 합병 비율 계속 변동해. 다시 정정 신고해 라고 했는데 이게 미흡하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불공정하다고 하면 갈 때까지 한번 제동을 내가 걸어볼게 라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외쳤죠. 자, 9월 25일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게 자 통과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주주총회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자, 주주총회가 미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호재예요, 악재예요? 자, 바라보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호재로 반영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 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솔직히 원전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으로 팀코리아에. 자, 계속해서 물밑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계속 호재로 떠오른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죠?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자, 최고가를 찍고 다시 신고가를 돌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반등의 지금 여지가 지금 쌍바닥 나왔죠. 이렇게 쌍바닥 나면 돌파했죠. 자, 보세요. 여기도 쌍바닥 나오고 돌파가 갑니다. 자, 여기도 지금 쌍바닥 패턴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파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돌파될 때 자, 지난번 18일날 그르르 흘렸어요. 주르르 흘렸어요. 그죠? 17% 급등하더니 쭉 빠져나갔어요. 차익 실현하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올 때 22,000원이 내가 본전이다. 그럼 본전에서 단 20%라도 파세요. 자, 조정 받으면 또 사면 되니까.
그리고 23,000원에 올라왔다 또 10% 파세요. 25,000원 올라왔다 10% 파세요. 이런 식으로 분할로 반드시 매도하셔라. 왜죠? 주머니 속으로 쏙쏙 들어와야 내 돈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죠. 불확실성은 주가에 악재로 반영을 합니다. 뭐죠? 주주총회가 미뤄진 것도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자, 어쨌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서 합병 무산이 됐어요. 자, 무산이 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어쨌거나 수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돈이 계속 묶여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때리면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 10%씩 수익권, 본전권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빠져나올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변동성이 큰 장에 현금을 30%를 손에 들고 계셔라. 자, 30% 정도 들고 계셔야 여러분들 기존의 계좌에 있던 물린 종목도 옷과 석을 가려서 석은 잘라내고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 주식이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 받으셔가지고 선물로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30%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기회가 오고 공포에 매수를 해서 시장이 반등 날 때 환희에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면서 팔 수가 있는 변동성 있는 장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엔캐리 청산이 많이 됐었죠. 자, 근데 일본이 금리가 계속해서 제로금리였어요. 실제 말이 제로지 실제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니까 엔캐리 청산. 여기 있던 게 다 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또다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자 미국과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엔캐리 청산이 나오지 아니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주식을 같이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드 갖고 있는 주주로서 정말 이런 장을 꼭 버티시려면 바로 현금을 30%를 갖고 계시다가 미친 듯이 타이밍이 오고 떨어질 때는 큰 손들이 이런 폭락장을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 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원칙을 잘 알고 계셨다가 1번, 김선영이가 혹시라도 영상을 오면 들어올리면 본다. 왜죠? 자, 국민연금이 여우짓하고 있는데 어떤 저울질의 결과가 나올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2번, 얕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우가 나쁘지만은 않죠. 얕았죠, 아주. 얕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2번, 변동성이 큰 장이라서 자 김선영이 주는 무료 선물을 반드시 문자 보내서 받는다. 받아서 현금을 보유하시도록 한다. 3번, 자 주식 매수 청구할 때 세금이 있다. 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2만 890원이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세금 내면 그렇게 수익이 아니거나 손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번, 뭡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주식을 딱 합병 무산이 되고 나서 주식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본전일 때 10% 팔고, 자, 본전 위에 5%나 10%에서 또 10% 팔고, 자, 그리고 20% 수익 구간에서 또 20% 팔고 이래서 절반 이상은 매도하셔라. 장기로 갖고 계실 거 아니면. 자, 그래서 현금을 보유해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짓거리가 나오면 다시 주식이 급락할 수 있죠. 왜? 불확실하니까. 아직 주주총회가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 원전의 호재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50%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떨어질 때 미친 듯이 이런 급락장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 무상증자 말고도 요즘 진단 키트 관련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연상도 가는 종목이 나오고 실제 셀리드 종목은 10배가 갔어요. 자, 그런 종목을 잡는다. 그것도 누가 해드린다? 앞으로 제가 영상 찍으면서 무료로 드린다. 아셨죠? 아이고 좀 흥분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오늘 영상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걱정해서 전략까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앞으로 어떤 세금 문제 다 이런 걸 풀어드린 건데 좀 우리가 아주 얕게 신중하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좀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권에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쨌거나 일요일날 고생하는 김선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어차피 월요일날 제가 무료 선물 드린다고 했으니까 위 번호로 다시 한번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